아직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식물들은 가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울산 네컷에서는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식물인 팜파스 그라스와 뎁사리를 만나봅니다. 성혜진 리포터가 동구 성금마을에 있는 초화단지에 다녀왔습니다. 흰색 깃털을 매달아 놓은 듯 화려한 이삭을 자랑하는 팜파스 그라스. 바닷바람에 넘실대며 가을 인사를 건넵니다. 지난해 4월에 심어져 벌써 성인키를 훌쩍 넘게 자라났는데 그 사이에 어디에서든 그곳이 그대로 멋진 포토존이 됩니다. 남편이 뉴스에서 사진송을 봤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너무 여유롭고 이쁘고 좋아요. 팜파스 그라스는 꽃이 피어있는 시기가 길어 지금부터 늦가을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라스 정원을 지나면 둥근 뎁사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대체로 연두빛을 띠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붉게 물드는 게 특징입니다. 빗자루의 재료로 쓰여 빗자루풀이라고도 불리는 뎁사리. 단단한 줄기에서부터 수많은 잔잎들이 뻗어나와 솜사탕처럼 둥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너무 이국적이고요. 요즘에 태풍하고 장마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해외여행 대신으로 구경 왔어요. 이곳에 심어진 4천 그루의 뎁사리 중 몇몇은 일찌감치 선홍빛 가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이제 원래 초록색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황갈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지금으로 봤을 때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뎁사리 앞쪽으로는 술도 등대가 보이는 바다 풍경이, 뒤쪽으로는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. 시선이 닿는 곳마다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이곳으로 가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리포터 성혜진입니다.